서울의 하늘을 찌르는 빌딩 사이에서 밤이면 반짝이는 불빛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은근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고 자신의 꿈을 실현한 재능 있는 가수입니다. 최근 은근은 300억 원짜리 새 집을 공개했습니다. 이 집은 부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믿음과 끊임없는 노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예술 작품입니다. 모든 각도, 모든 돌바닥, 모든 창문 커튼이 이 예술가가 꿈꿔왔던 공간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은가은의 새 집은 서울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언론의 관심은 물론 많은 팬과 지역 주민의 이야기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첫인상은 바로 서울 시내의 멋진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층고가 높은 창문입니다. 자연광이 넘쳐나는 이 공간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중앙의 클래식 피아노부터 벽에 걸린 예술 작품 컬렉션까지 모든 가구는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각 가구는 은가은의 세련된 미적 감각과 강한 개성을 반영합니다. 펜트하우스는 두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넓은 거실 공간과 다양한 기능의 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 층은 공용 공간으로 거실, 식당, 그리고 은가은이 매일 새로운 멜로디를 창작할 수 있는 개인 작업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층은 개인적인 휴식 공간으로 마스터 침실, 드레스룸, 도시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요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 집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은가은에게 창작에 영감을 주는 곳입니다. 모든 벽, 모든 카펫, 모든 의자가 한 예술가가 겪은 도전과 그녀가 오늘날까지 이룬 성공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집은 은가은의 생활 방식과 품격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은가은의 팬이라면 이 새 집은 단지 사치의 상징이 아니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정신의 원천으로서의 영감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은가은은 그것을 이루어냈고 그녀의 이야기는 이 꿈의 집에서 서울의 중심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감정의 폭풍 은가은의 새로운 발걸음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 한국 음악계에서 매일이 새로운 공연의 장이 되는 곳에서 은가은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사랑받는 아티스트를 넘어 수백만의 마음에 영감을 주는 존재입니다. 그녀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발걸음, 새로운 작곡이나 예술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은가은은 항상 팬들로부터 강렬한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특히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300억 원짜리 새 펜트하우스로 이사한 그녀에 대한 최근 팬들의 반응은 모든 토론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은가은의 새 펜트하우스 소식이 알려졌을 때 그것은 단순한 호화로운 생활 공간에 대한 감탄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룬 것에 대한 팬들의 깊은 자부심을 반영했습니다. 음악 음나무에서 한국의 탑스타가 된 그녀의 여정을 목격한 팬들에게 이 집은 부의 상징이자 그녀의 노력과 정당한 성공의 증거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감정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이 수천 개의 댓글, 게시물, 비디오를 공유하며 축하의 말과 존경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 팬은 은가은이 이룬 위대한 일을 보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그녀의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재능과 노력, 결단력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는 팬들도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은가은이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누었습니다. 젊은 팬 한 명은 은가은의 노래를 듣고 나서 제 음악 꿈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가수가 아니라 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새 집은 큰 꿈을 꾸어도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일부 팬들이 기금 모금 행사와 자선 활동을 조직하도록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은가은의 이름으로 기금을 설립하여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교육 활동을 지원합니다. 팬들의 반응은 소셜미디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콘서트에서 은가은의 무대 존재감은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환호를 받았습니다. 배너, 티셔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널리 보였고 서울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는 전 세계 팬들이 은가은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비디오가 대형 스크린에서 상영되어 감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은가은의 새 펜트하우스 이야기는 그녀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일 뿐만 아니라 한국 음악 산업의 발전과 성공의 상징입니다. 이는 그녀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며 이 시대는 팬 커뮤니티와 음악 산업 모두에게 진보의 발걸음을 의미합니다. 은가은과 팬들 간의 연결은 음악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와 공동의 열정을 통해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함께 나아갑니다. 7월 1일부터 7일까지 기대감 속에 열린 아이돌 차트 주제의 어느 스타가 아이스크림 CF에 가장 어울리나? 경연은 수백만 K-POP 팬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여름철 야외 파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이스크림처럼 이 이벤트는 단순한 경연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스타들이 대중과의 연결을 과시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가수 은가은이 아이스크림 광고에 가장 어울리는 스타로 명예를 얻으며 놀라운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자연스러운 매력과 거부할 수 없는 인기로 무장한 은가은은 45,626표 중 17,615표를 얻으며 거의 38%의 득표율로 경연을 선도했습니다. 이 행사는 단지 스타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은가은에 대한 대중의 애정과 영향력을 증명하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미소와 자연스러운 카리스마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달콤한 아이스크림 광고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이미지로 각광받았습니다. 경연 내내 은가은의 이미지는 여름의 시원한 바람처럼 제시되었습니다. 섬세하게 스타일링된 빛나는 머리카락과 빛나는 피부는 그녀가 표현한 신선함과 젊은 아이스크림 광고가 추구하는 바로 그 두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드는 상쾌한 바람과 같았고 이는 압도적인 투표수로 그녀에게 반영되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자 소셜미디어는 수천 개의 게시물, 팬과 기자들의 글로 폭발했습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K-POP 포럼에서 은가은의 승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많은 이들이 그녀가 곧 대형 아이스크림 광고 캠페인에 등장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융애니세크림핀 해시태그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팬들의 강력한 지지와 자부심을 나타냈습니다. 이 새로운 칭호로 은가은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영향력을 광고 세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가 그녀를 잠재적인 대표 이미지로 주목하며 그녀가 대표하는 신선하고 젊은 활기찬 이미지와 자신들의 브랜드를 연결하길 원합니다. 아이스크림 광고의 여왕으로서의 승리는 은가은의 경력에서 단지 하나의 승리에 불과하지 않고 광고 산업에서 그녀가 빛날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름의 마처럼 그녀의 미래는 매우 밝습니다.